조립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조립만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그러면은 그 자전거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세팅을 우선 해주셔야 되고요. 자전거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달릴 수 있도록 각 부분의 성능을 올려주는 것이 세팅이라는 건데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브레이크! 안전과 직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. 안전을 위해서는 브레이크 세팅이 가장 중요하죠. 이게 로터라는 부분인데 이 안에 공간을 잘 맞춰줘야지만 소리가 안 나요. 헤드 양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으로 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 헤드에 지금 잡고 있어서 쇳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러면 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. 한번 들어보실까요? 이런 금속 소음이 들리는 것은 로터라는 부속품이 브레이크 패드의 한쪽 면에 닿아 있기 때문이라는데요. 조금씩 볼트를 조절하면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. 패드 양쪽으로 생긴 공간 보이시나요? 오! 정말 소리가 맑아졌네요. 이 공간의 차이가 브레이크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. 바퀴를 잡아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렬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소리 안 나는 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. 다음에는 이제 뒷변속기거든요. 뒷변속기 세팅을 잘 하셔야 자전거에 또 문제점이 안 생겨. 뒤 변속기의 세팅은 체인에 영향을 준다는데요.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안 보게 되면 이렇게 체인이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. 넘어갔다.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여기 체인이 좀 빠져버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망가지거나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자전거가 안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. 자전거 타다가 체인이 빠졌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요. 그런 분들은 특히 주목! 영어로 돼 있는데 L자하고 H라고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 그 L자가 이제 로우라고 해서 저단 쪽인데 로우에 있는 부분을 조여주면 안 넘어갑니다. 지금 조금씩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조여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뒤 변속기 세팅까지 완성입니다. 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바퀴입니다. 휠이 많이 휘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히나 좀 잘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이게 여기 부분이 스포크라고 하는데 이 스포크의 장력을 우선은 눌러봐가지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스포크라고 하는 것은 바퀴의 살을 가리키는 것인데요.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바퀴에는 적절한 장력이 필요하답니다. 스포크를 손으로 눌렀을 때 느슨하다면 니프를 조여서 팽팽하게 해주는 것이 필수. 바퀴의 원형 유지가 중요하답니다. 조립부터 세팅까지 초보자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손봐주는 갑부. 남편분은 이제 또 바로 이것이 갑분의 자전거가 특히 입문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. 자전거 시승은 어땠을까요? 자전거 괜찮으세요? 네, 잘 나가요. 잘 나가요? 다행이네요. 하시다가 나중에라도 하시다가 문제 생기거나 불편하면 있으시면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떠세요? 출퇴근용으로 계속 타고 다닐 것 같고요. 운동으로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요? 보니까 어떠세요? 저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. 매일매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